우선 어제 서울고법 원장이 이재명의 팬덤, 즉 개딸들에게 면전에 직격을 가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개딸들의 판사 탄핵 압박에 대해서 압력을 받으면 누가 법관 하겠냐 라면서 상당히 비감하다 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혹시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 곳이 밖에서 좀 시위 현장이 근처라서 혹시나 그 말하는데 큰 소리가 들어간다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예. 일단은 말씀해 주신 건 일단은 뭐 어제 22일 법사위에서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고요. 네. 사실 정말 저만 느낀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솔직히 지루했어요. 그게 왜냐면은 그냥 지금 밖에서 하던 걸 국감장으로 똑같이 가져온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그냥 하던 얘기 계속하고 또 검사 탄핵 얘기, 독재 얘기, 뭐 판사 바꿔달라 등등 늘 했던 얘기잖아요. 그게 그냥 법사위 현장으로 들어온 똑같은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의 정말 좀 진심 어린 발언이 등장하면서 이제 화제가 되었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에 대해서 이제 탄핵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지금. 예. 이게 근데 이거 보면서 정말 이 개딸들이 이 탄핵의 총탄을 언제까지 쏘는 건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법원장이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는 간곡한 입장을 밝혔고 또 그 국정감사장에서 법원의 정치적인 압박이 가해지는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질문에 이 법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비감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죠. 참 이 비감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참 슬프게 다가오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법원을 좀 믿고 조용히 기다려주시면 우리나라 전체 한 단계 더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까지 했어요. 이게 이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어제 희대의 말씀이 나오셨죠. 법원을 믿지 못하고 이런저런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하면 도대체 누가 법관을 할 생각을 하겠느냐. 그렇죠.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하겠느냐라는 그런 반문 같은 게 나오면서 네. 이 자리를 빌어 그런 행태들은 정말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 했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세상 어느 나라에서 사법기관을 본인들의 의도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 탄핵으로 괴롭히고 판사 압박하고 이런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행태입니까? 아니죠. 수사하면 잘못했다고 수사하는 경찰, 검찰 탄핵했다 하겠다고 하고 언론 잘못된 거 바로 잡으려면은 또 뭐 장관 탄핵시키겠다고 하고 판결 과정 잘못됐다고 하면서 또 탄핵한다 그러고 아 애초에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는 알고 탄핵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고 탄핵 사유에 드는 법적인 잘못이 있기는 합니까? 지금 이런 탄핵 쇼에 있어서 이럴 거면 입법 사법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나라에? 그냥 다 문자 투표하면 되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경연대회 뭐 경선하듯이 그러다가 본인들 입맛에 안 맞는 결정 나면은 다른 거 투표한 사람들한테 또 문자 테러하고 협박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행동 자체가 이게 정말 윤준 법원장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비감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는지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고 정말 그거에 대한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셔야 된다. 이런 개딸들의 행태에 분노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 사실 뭐 의원님도 굉장히 분노를 많이 표출하시지만은 저는 사법 재판부 재판부에 있는 분들이 이 정도로 토로 호소할 줄은 예상을 못했거든요. 정말 오죽하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이렇게 호소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또 김세윤 수원 지방법원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재명 재판 재배당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니까 재배당 공정성 오해 부를 수 있다라고 단칼에 얄짤없이 커트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각 신청도 나고 했는데 애초에 이 사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재판부의 배당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다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진우 판사가 계속 배당을 해서 맞는 것이 문제가 없다라고 단칼에 커트를 했는데 이재명 측에 이러한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 대해서
수원 지방법원장의 이러한 코멘트 어떻게 보셨나요? 보십시오. 외부에서는 개딸들의 재판 관여, 법사위 안에서는 의원들의 재판 관여. 이거 명백한 재판 관여 아닙니까? 언제부터 국회가 이렇게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 여당의 사법기관 머리 위에서 법사위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태를 자행합니까? 재배당 요청 거부? 저는 이게 거부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안 되는 걸 가지고 생떼를 쓰니까 안 된다고 알려줬을 뿐인 거잖아요. 이게 저희가 거부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이 2주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백지 상태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배당을 해야 된다는 사유를 들었는데 이게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앞서 공범인 이화영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를 그냥 피하려는 의도인 거잖아요. 너무나도 그 명백하죠, 의도가. 당연하게도 검찰은 이게 재판 지연 의도라고 반발을 했고 예. 재판부 역시도 변호인 측 주장을 실무상 법률상 근거가 없고 재판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 이건 안 된다라고 의사를 밝혔어요. 근데 여기 이거를 똑같이 또 법사위로 가져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논리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은요, 개딸들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이 뭐라 그랬냐면은요, 지금 너네 재판부 신상 공격이 우려되어진다라고도 했어요. 그렇죠. 이거 협박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이거 뭐 잘하, 너네 다칠 수 있다고 뭐 지금 잘하라는 겁니까? 이게 진짜 심각하다. 이거 그래도 어제 김세윤 법원장이 명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주셨죠. 법적으로 대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분명히 이거 공정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이죠, 사실. 해당 사건을 이게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 자동 배당을 한 거다. 예. 이거 그냥 전산이 돌린 건데 어떻게 임의성이 개입했다고 그런 추정을 하느냐, 의혹을 제기를 하느냐. 우리는 법적으로 규칙과 명확하게 이런 기준을 지켰다. 아니 이게 제가 이게 요즘에 그 유행하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 가차 뽑기라고. 아 그쵸, 랜덤 가차. 아니 뭐 이거 자기네들 원하는 재판부 나올 때까지 뭐 가차 뽑습니까? 이거 아니 뭐 명확하게 절차대로 그냥 랜덤 말 그대로 그거 그 이미 지정을 한 거잖아요. 전산 그렇죠. 시스템으로. 예, 예. 그러면서 법대로 규정대로 있는 걸 다 무시하고 재판부 협박하고 이게 그냥 재판 관여지 뭐가 재판 관여겠습니까? 사법부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절차대로 규정대로 진행하셔가지고 명확하게 법의 판결을 빨리 내려주시고 이 지옥에서 스스로도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사법부도 지금 재판부도 받는 압박이 굉장히 심한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 왜 이재명 측은 배당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건지 신진호 판사가 그렇게 만나고 싶지 않은 건지 뭐 무서운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피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신진호 판사와의 일화들이 벌써 있잖아요. 지난 8월 27일이었죠. 그때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막 시간 끌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했대요. 그래서 사건 기록을 봐야 되는데 네.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판을 좀 미뤄달라 그랬어요. 이게 일단은 애초에 이거 자체가 말이 되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네. 간에 그 얘기를 들은 신진호 판사가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이거 자료 복사를 못했다고 이게 재판을 못 진행하는 게 말이 되냐. 두 달이 넘었는데. 예, 두 달이나 넘었는데 빨리 기록 검토하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다음 재판에서 뭘 할지 알려줄 테니까 그 부분만이라도 복사해서 읽으라고까지 했어요. 떠먹여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뭔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 신진우 판사에 대해서. 아...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뭐 어떤 한 분야의 달인을 뭐 정말 잘 알고 이런 분들을 보통 통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뭐 재무통, 외교통 이런 식으로. 근데 정말 어쩌다 보니 신진우 판사가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지금 현재 통이 되어버린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 때부터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모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하신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게 뻔히 보이는 거죠. 이게 이 재판이 매우 신속한 속도로 이끌어질 확률이 높겠다. 그러니까 급하죠, 민주당은. 이거 아닌데. 지금 우리 이재명 제왕의 시대가 종말이 되면 안 되는데. 결국 다음 지방선거까지, 대선까지 이걸 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윤석열 계엄 정권의 사법 독재가 죄 없는 나를 탄압한다는 이 프레임을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그게 지금 안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현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은 신진우 판사가 어찌됐든 간에 이화영 전 부시자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어 이 대표의 재판을 맡으면 안 된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말 자체가 뭐냐면은요, 전현희 의원 자체가 전 인정했다고 봐요. 사법부에서 이화영 전 지사가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게 이재명 대표의 사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고 전현희 의원 스스로 자체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뺑뺑이로 전산이 만들어낸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로 정부나 사법부에서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연결되는 사안이면은 빨리 재판부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마시고 이 재판부의 판결에 깔끔하게 나오는 대로 승복하시기만 하면 된다. 그 이후에 나중에 11월 1일, 아, 15일 이후에 뭐 왈가왈부하지 마시고 뭐 이화영이랑 전혀 별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논리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판결 받아들이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팬앤마이크 방송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하는 자세들 굉장히 예민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예민해요. 뭐 기사, 방송 등등 언론 미디어에서 나오는 언론 미디어에서 이재명 대표 대북 송금 다루는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근데 왜 유독 이 대북 송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과민 반응, 예민한 반응, 뭐 이재명 대표 팬덤인 개딸들도 그렇고요. 왜 이런 반응들을 보일까요? 일단은 이 대북 송금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면은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자행했던 행동이 불거진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은 이재명이 북한에 불법적인 경제 협력을 위해 돈을 보낸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 이를 뇌물죄로 또 규정을 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사안이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절대 아니다. 이거 인도주의적 지원이었다라고 하면서 불법성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3년도 8월에 김기현 전 대표께서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했다고. 현재 환율로 따지면은 오늘 보니까 한 11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액수죠, 정말. 어찌됐든 그러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예. 아시다시피 이게 의혹이 또 그 계속 그 공굴로 가듯이 커진 이유가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으로 흘려보낸 돈이 대부분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모르고 그들도 증빙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군사 무기라든지 이런 데로 사용되었을 거라는 의혹들이 다분히 있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정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던 거고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그때 당시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는 대권을 염두에 둔 포석이었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엮이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온 건데 주요 쟁점은 딱 간략해요. 송금 목적이 인도적 지원이었냐? 아니다. 이거 핵개발 지원 자금이다. 송금 경로가 합법적이냐? 아니다. 불법적이다. 이재명이 관여했냐? 안 했냐? 했냐? 증거가 부실하다? 아니다. 이게 그냥 이 대표 측이랑 검찰의 쌍방 그 주장인데요.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 이 대표 측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총 4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뭐 대장동, 백형동, 위례, 성남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나머지는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11월 중에 선거가 나오고 네. 대장동이나 이런 거는 이게 중간에 병합 사건이 처리가 되면서 좀 시간이 늦춰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늦춰지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 대북 송금권은 어찌됐든 기소가 된 날짜는 제일 늦어요. 네. 6월 12일인데 개딸들이 가장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혐의 자체가 되게 무거운 혐의들이 엮여 있는 형 자체가 제3자 뇌물수수 걸려 있죠. 외국환 거래법 걸려 있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외에도 많은 혐의가 한 사안에 집중된 건이다 보니까 네. 되게 무거운 형이 나올 확률이 큰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개딸들 입장에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우리 이재명 대표를 보호해야 되는 건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큰 건 중에서도 우리가 결국은 선거법이 아닌 이상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형량이 크게 만약에 검찰에서 구형을 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올 확률이 가장 큰 건이다 보니까 이거를 모든 촉각을 기울여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헨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헨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